오늘 이축 타이어 갈러 왔습니다. 이야. 요즘에 또 길에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니까 안에가 엉망이네요. 타이어를 다 뺐는데 바깥쪽 타이어보다 안쪽이 조금 더 많이 다네요. 보니까 제 차가 이게 바깥쪽에 꼽혀있던 타이어 아니 좀 남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안쪽에 꼽혀있던 타이어 이것도 좀 남은 것 같기도 하고 빼고 보니까 이거는 조수석 쪽에 바깥쪽 타이어입니다. 이거는 또 좀 많이 단 것 같기도 하네요. 보니까 이건 안쪽 타이어 못 단 게 꼽혀있네요. 여기 이 앞전에 쓰던 타이어는 미쉐린입니다. 미쉐린 뭐 X 코치 이렇게 적혀 있고 25580 이게 금호 2955 이게 GT GT 뭘로 하겠습니다. 이거 GT 25580 이거는 확실히 롤링이 좀 덜하지요 사장님. 금호보다 롤링이 좀 덜하다고 하네요. GT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엔. 이거 중고 가격 얼마 잡아줘요? 이거 중고 가격 없어요? 왜요? 근데 이거 아직 좀 더 쓸 수 있지요, 이거? 다 됐다고요? 근데 이게 원래 홈 자체가 좀 작았었는데, 이게. 이거 2년도 안 썼는데, 와. 아, 이 휠도 제 거는 그냥 이 스틸 휠이 돼가지고. 이제 녹이 벌써 조금씩 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자, 새거 장착. 제가 이거 써보고 좋은지 안 좋은지 그 유튜브를 한번 찍을게요. 이거 이축 쓴 사람 없지요, 이거 아직? 있어요. 와, 딱 토요일 되니까 막 손이 많네요, 여기. 차들이 막 줄을 서 있네, 줄을 서 있어. 사장님, 이거 겨울에 공기압 얼마나 해야 돼요? 겨울에요? 예. 네. 겨울에도 뭐 똑같이 한 140이 되놓지요. 140요? 근데,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12아랍도 다르게. 예. 네. 130 정도 어때요? 130 정도요? 네. 아. 여기는 타이어 갈면은 공기압을 전체 다 이렇게 점검해 줍니다. 근데 모든 타이어 집 싹 다 해줘요, 맞죠? 자, 이제 타이어 꼽습니다, 이제. 얼마에요? 148만원. 몇 개월까지 무이자 돼요? 3개월요. 3개월요? 네. 3개월로 해주세요. 운도 없는데. 예? 운도 없는데 저도 마음이 아프네요. 이번 달에 반, 다음 달에 반 이래 결제 안 돼요? 네. 안 돼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GT 타이어 바꾸고 나서 첫 운행을 했습니다. 첫 운행. 요 냉동 컨테이너 24톤 싣고 올라왔는데 일단 뭐 짐이 무거워서 그런지 롤링은 뭐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이게 미쉐린 말고 GT로 이렇게 다른 타이어로 처음 꼽아봤는데 그 롤링 때문에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일단 풀을 실었을 때는 괜찮네요. 보니까 이제 짐을 하차하고 공 끊을 때 3축을 들고 내려가면서 이제 또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그 롤링을. 체크! 지금 GT 타이어 사용한 지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눈길에도 댕기고 뭐 빗길에도 댕기고 했는데 타이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공차 때 이제 롤링 타는 부분 금호 타이어보다 이게 좀 덜하다 해서 이걸 꼽았는데 아직은 타이어가 새 거라서 그런지 롤링은 조금은 탑니다. 근데 막 3축을 내리고 타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심하진 않고 뭐 어느 정도 이제 타이어가 새 거다 보니까 그건 미쉐린도 그래요. 처음 갈고 나면 이제 타이어가 조금 닳기 전까지는 롤링이 타거든요. 이게 GT 타이어. 이게 금호 타이어입니다. 금호 타이어. 뭐 생긴 거는 비슷한데 이 금호가 롤링이 진짜 많이 타는 이유가 보면 이 옆면을 보면 이면보다 이게 높아요. 이게 이 뒤에도 이면보다 이게 높아요. 여기도 보면 이면보다 이게 높고 안쪽에도 그래요. 이게 울퉁불퉁하죠 타이어가. 이게 깍두기가 앞이 높아요. 앞이 뒤에는 낮고 높고 낮고. 근데 이게 회전 방향이 이쪽으로 도는데 그럼 노면 이제 당연히 마찰을 심하게 받지. 그냥 그래 생각 안 하나? 근데 내가 본 금호는 다 그렇다고. 이 금호 쓰는 사람들은 되게 롤링 많이 탄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불량 아니다 그럼. 아니 불량이 아니고 다 이렇더라 타이어가. 저거 뭐 과학적으로 만든 거겠지. 아니 근데 사기적으로 봐봐. 이게 이렇게 돼 그래, 있으면은 요래 보였다 확 티가 나. 그래 차라리 앞에가 높고 뒤에가 낮아야지. 뭐 맞잖아. 이게 이제 등판용이잖아 이게. 그래서 아 갈길에 찍고 가라고 그런 만드는 거야. 뭐 등판용이라서 그렇게 뭐 이렇게 만들어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롤링이 많이 탈 겁니다. 요래 보이 훨씬 심하네. 가운데 보면 더 튀어. 맞지 많이 튀어 나와 있지. 근데 이렇게 해야 또 눈길에 잘 올라가지. 거꾸로 꼽은 거 아니겠지? 어? 거꾸로 꼽은 거 아니겠지 이거? 아니 회전 그거 있다 이거. 없다. 아니 있다. 아니 그게 금호가 이렇다 원래. 아 진짜. 봐라 이 금호 이렇게 써져 있잖아. 안쪽에도 당연히 금호 써져 있지. 아 맞나? 이거 거꾸로 꼽은 거야 그러면. 아니다 맞다니까. 체크. 거꾸로 꼽은 거 아이가 이씨. 아니라니까 원래 이렇다. 맞나. 원래 이렇다 방향이. 그래. 아니 방향이 아니고. 아니 거꾸로 꼽았으면 이 금호 이게 뒤로 가 있겠지. 아 뒤에도 당연히 금호가 있지. 오부터 되겠지 거꾸로 꼽았으면. 아니 그게 아니라 이래 뒤집으면 또 금호가 그렇게 돼 있다 이거. 이 오가 거꾸로 두 개 왜 되는데. 그러면 거꾸로가 없지. 다 똑같은 거지. 아니지 지금 방향이 이 방향이 지금. 아니 행위를 말하는 대로 하면 이렇게 해도 똑같은 방향이지. 이렇다며 지금 각 그 이게 각도가 이렇지. 아 이랬나. 이렇지 지금 이렇다 이거. 그래. 그럼 자 우리 뒤집어 갈 때 이래 된다 이거. 물어봐라 타이어빵 가서. 타이어빵 가서 뒤에가 낮고 앞에가 낮고 지금. 아니 타이어빵 가서 이래라. 그 이게 타이어가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AS도 해달라고 얼라인먼트랑 싹 다 봐달라 해봐. 그럼 봐줄게 아마. 공짜로 다 받는 거지. 타이어빵 물어볼까 이거 방향이 이거 한 대 가서 가야지. 아니 그건 그렇지. 일단 물어는 그런 거지. 이거 한 대 가서 이제 개질환 해야지. 이만 모 봐봐 가운데 벌써 차이 난다 맞지? 움직였다 이거. 한 달 되면 차이 이렇게 되지. 아니 원래 공평하게 갈아야 되는데 지금 요만 벌써 마모가 다 달았다 이거. 아 이제 중간 거만 그래. 옆에 거는 괜찮은데 그래. 바람 너무 많이 났나. 한쪽도 그렇고 바꿔라 이거 안 되겠다. 맞다 이거 맞지? 맞네. 벌써 마모 요가 없잖아. 이거는 많은데 맞지? 요기는 아니 요기는 잔 마모 얕은 마모 요기는 아직 멀쩡하잖아. 근데 이건 없잖아 지금. 왜 이러네? 어?